안녕하세요. 이땅공감연구소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를 소개하려고 왔어요. 이 전시 중에서도 기획전시, 특별전시, 그리고 상설전시가 있잖아요. 오늘은 상설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외부 사진을 찍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벌써 2020년에 있었던 5월 특별전에 이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사진이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역사를 알아보려고 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빼놓고 가시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8층인데요. 8층 옥상에 올라가시면 이러한 전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경복궁 그 뒤쪽에 천화대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사진이 2017년도 사진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아이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인증샷처럼 찍었던 게 있어서 보시면 광화문 앞에 월대가 아직 복원이 안된 사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역사관은 5층에 있어요. 5층에 올라가시면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1부 사진을 이제 보시면 1894년 그리고 1945년이라는 숫자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1894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동학 농민 혁명 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시작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5년 광복이 굉장히 중요한 또 기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2부는 1945년부터 1987년입니다. 또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2부하고 3부가 나뉘어요. 그래서 3부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부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부, 평화, 민주, 번영을 향하여라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보시는 게 광복과 38선 분할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38선 분할이라는 이제 굉장히 커다란 상황이 생기게 되죠.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오가는 걸 이제 통제하는 이제 커다란 사진이 있고요.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그 다음 주로 이제 문서들이 많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뭐 조만식, 김일성, 안재홍, 이렇게 사상적으로 좀 나뉘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유명한 이슈, 굉장히 알아둬야 될 이슈가 신탁통치 부분을 이제 반대하는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김구 선생님은 반탁운동의 선두에 이제 서시는 거죠.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런 수립 과정에서 총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사진이 보이네요. 바로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1950년에서 멈췄을까요? 1950년은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 생기게 되죠.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6.25 전쟁과 그 영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 사진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좀 안타까웠던 게저 밝게 편지를 읽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후에 전쟁에서 이분은 전사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이러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간인 피해 부분도 잘 다뤄지고 있어요. 전쟁이 남긴 상처인데요. 여기 이제 노군리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곳 에 직접 가봤는데 그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겠죠.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었는지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물을 쥐고 오르내리는 장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옥수수 죽이라고 하죠.
저보다 이제 어른들, 저희 이제 부모 세대들은 이 옥수수죽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그 다음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과정들이 이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 하는 이제 열망 같은 게 생기게 되죠. 그 과정에서 또 한번 다른 나라의 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죠. 베트남 전쟁인데요.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이제 한국군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전투식량이에요. 지금 익숙한 것들이 보이죠. 뭐 쇠고기, 야채 조림, 김치도 있지만 멸치 파래 무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어떤 맛이었을까? 예, 궁금해지는 네, 통조림입니다. 경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본 축적이 되고 재벌이 형성이 되죠. 이 경제 개발은 5개년 계획 도표가 지금 보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1차 경제 개발, 2차 경제 개발, 이런 것들을 배웠었어요. 지금 아래에 보면 신발, 그리고 이제 가발이죠. 가발, 그리고 이제 도로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서 생산되는 다양한 전자 제품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의 이제 모습들이 보이죠. 금성 텔레비전. 이걸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300 산업이라고 불렀었어요. 지금 보이는 뭐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이제 면화, 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리가 보입니다. 드디어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수출하는 이 쾌거? 네, 항상 수입만 하다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일군 경제성장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좀 독특해 보이실 것 같아요. 바로 독일에 파견되었던, 네, 우리, 간호사, 광부들입니다. 광부의 옷인데요. 네, 힙 프로텍터라고 이제 써 있어요. 이게 엉덩이 보호대인데, 광산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끄러져 내려갈 때 엉덩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건데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이름을 새겨준 것입니다. 네. 새마을계획을 또 빼놓을 수는 없죠. 새마을계획을 이제 보면 다양한 이제 문화유산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모여서 예, 기록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같은 장소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초가집이 있고요. 초가 지붕이 보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초가 지붕이 거의 다 사라지고 기와 지붕으로 대체된 것을 볼수 있어요. 온기로 만들어진 새마을 저금통도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홈이 있죠? 그 홈이 이렇게 동전을 넣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재미있는 디오라마가 있어요. 네, 초가 지붕을 고치고,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 네, 이장입니다. 아니면 면장입니다. 통장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게 인터넷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이렇게 면장이나 통장님 집에 보면 마이크 시설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피커 시설이. 그러면 그 스피커 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안내를 했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돼요. 여기 멀리 조용필 님이 보이시네요. 통기타 문화, 60년대, 70년대 문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칸이 있는 그림 일기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림 일기가 있어요. 3월 5일 나는 학교에 갔다 와서, 네.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라는 네, 이런 그림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좀 다급하게 흘러가는 이제 모습이에요. 1980년대
5월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과 직선 재개헌 운동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사 기자 일동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5.18 네, 민주화 운동의 모습이죠. 그리고 삼청교육대가 있습니다. 3부입니다. 3부는 1987년에서 이제 현재의 모습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네. 5.18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것이 바로 이제 6월 민주항쟁이에요. 막아도 사실은 진실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군사 정권을 이렇게 퇴진하기 위한 운동이 이제 펼쳐진 게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시기는 이제 노태우 지금 보이시죠? 예, 김영삼, 김대중. 예, 군사 정권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 김영삼, 김대중 문민 정권을 바라는 사람들이 열망이 있었지만 통합하지 못하고 결국에 나눠지게 되어 결국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네,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 이제 다시 직선제로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으로 다시 투표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후로 다양한 이제 요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제 요구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됐고요.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분당, 일산, 평촌 신도시인데요. 지금도 이 아파트들이 있죠. 지금 이제 복도식 아파트 21평형과 지금 계단식 아파트 31평형의 평면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살고 있는 곳과 같은 아파트예요. 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성남 분당이네요. 그 다음에 안양 평촌, 그 다음에, 군포 삼봉과 고향 일산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1993년도에 부촌 중동의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는 저와 비슷한 시기예요. 네, 프리티 우먼. 그리고, 네, 쉬리, 이런 영화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대중문화를 이끌게 됩니다.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세계화와 외환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IMF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저 또한 이 당시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었어요. 1988년, 네, 호돌이라는 이제 수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인형들이 보입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직접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BTS 방탄소년단의 이렇게 응원봉을 처음 봤어요. 아, 그 외에도 트와이스하고 엑소도 이렇게 응원봉이 있었구나. 네. 88만원 세대 이후 세대죠. 이 IMF를 겪고 난 이후 세대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다시 고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전과 다른 세대인 거예요. 비정규직, 인턴,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진 것이 바로 이 이후의 세대입니다. 다양한 이렇게 사실 문서, 서류들이 많이 있죠. 커다란 이제 사진으로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은 보기가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야기라고 해서 문서 외에 다양한 이제 예술가들과 그다음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수 있는 실질적인 녹취록들을 들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 쪽 존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따로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통에서 또 멀어진 사건들, 계기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존하고 있는 이 다른 나라, 아주 먼 나라죠.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나라인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증인데요. 사실 잠깐 열렸었잖아요. 다음에 또한번 열리게 된다면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금강산이거든요. 이러한 안타까움도 같이 담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볼수 있어요. 삐삐. 기억하시나요? 모토롤라 삐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곳은 다양한 이제 요구들이 지금 있잖아요. 인권조례, 그 다음에 뭐 문화 다양성, 그 다음에 뭐 인종에 대한 다양성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아니면 함께 갈수 있는 지금 시간,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4층에 가면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가신다면 역사관도 꼭 가보셔야 되지만 이 체험관을 놓치면 아마 후회하실걸요? 네, 그래서 이 체험관은요, 제가 갔던 곳은 문을 열고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체험관 당시에는 이렇게 버튼을 그냥 누르면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체험 카드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때 당시에 1945년생의 캐릭터를 가지고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카드가 있는 바코드를 인식하고 그때 내가 20살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945년생인 저의 캐릭터는 맥아더 장군 20세 때가 됐을 때 맥아더 장군이 서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브론비라에 대한 것들을 보고 여기에 이제 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맞춰서 해야겠죠? 신고하면 상금 타고 안 하면 벌 받는다. 이 상금과 벌은 이렇게 스탬프였던 거예요. 이거 잘 찾아야 됩니다. 아주 다양한 이렇게 이상한 비라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이제 표어들도 있고요. 제일 재밌었던 건이 시절 그날에 무엇을 먹었을까예요. 그래서 도시락 싸는 날 같은 거 재밌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식재료를 이렇게 드레이그하고 어떤 음식들이 있었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이 최고 불주사. 여러분 어깨에 이제 불주사 지금 기억하고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역시 불주사예요. 평생 이 흉터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체변봉투 가 있어요. 이게 카드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요. 네, 체변봉투 우리 친구들은 전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알겠죠. 통화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체험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실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 맨 위에 급훈 보이시죠? 서로 돕자, 부지런하자. 요즘은 교실에 가면 굿훈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나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엑스포도 보이고요. 국회의사당, 그다음 이제 88 맨스튜디움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의상도 볼 수가 있어요. 1980년대 복장, 60년대 복장도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스스로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캅 만화처럼 이렇게 장면들이 있는데, 저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45년생이 이제 한국 전쟁을 겪게 되죠. 그랬을 때 임시교실에서 수업했던 그런 모습들, 마지막에 인생 내 것을 가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도 없었다면 여기 들어가 봤을 텐데, DDR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이제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빠르게 제가 같이 이렇게 좀 둘러봤어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역사강좌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지만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증관, 그 다음 특별전시실, 그리고
방금과 같이 4층에서는 이제 체험관도 직접 해볼 수가 있고요. 1층에는 어린이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조선시대와 같은 느낌으로 이 역사관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체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곳이 있으니, 네, 이곳을 혹시 광화문 광장에 가신다면 이곳을 지나치지 마시고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